너무 예쁩니다. 산이 온통 눈으로 덮였습니다. 기곡 들어가는 입구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강돌입니다. 지난번 제가 처음 물낚시를 하는데 저 멀리 낚시터 입구 쪽에서 연신 걸어 올리던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쪽은 제 쪽보다 깊은 곳이고 햇살이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라 제일 따뜻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요. 정말 이곳이 늘 붕어들의 핫플레이스인지, 여기에 겨운의 붕어가 몰려 있었는지 확인차 이곳에 왔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죠. 폭설이 내린 다음날 아침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눈이 내리는데요. 지곡낚시터는 저쪽, 동쪽이 저쪽입니다. 저쪽에서 해가 떠서 이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해가 뜨면 제일 먼저 햇볕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제일 먼저 따뜻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겨운에 얼음 속에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겨운에 탕 안에서 있었던 아이들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조금 더 따뜻한 곳에 가서 은신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온이 4도, 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춥습니다. 이제 얼음이 갓 녹고 지금 또 눈이 내리고 있죠. 오늘 온도가 지금 현재 0도입니다. 그래서 좀 춥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성도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좀 더 따뜻한 곳에, 좀 더 깊은 곳에 모여 있을 거다. 제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잡았어요. 이쪽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저쪽에서 보여드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열 마리째랍니다, 아침에. 과연 정말 그런지 저도 오늘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요 수심, 요게 그대로, 여러분 보이시죠? 요 그대로가 저쪽 수심입니다. 한 2m 정도, 2m가 채 안 될까요?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제 키가 한 170 정도 되니까 한 2m 정도 되네요. 자, 2m 수심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얼마나 되는지 직접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던집니다. 자, 깊죠?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수심을 30cm 정도 올렸습니다. 30cm. 자, 30cm 올려서 가보자. 아직 양이 안 차네요. 가라앉았습니다. 그죠? 더 올려야 되겠죠?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한 30cm 정도 더 올렸습니다. 자, 그럼 60cm가 올라간 겁니다. 한 60cm 올라가니까 조금 가라앉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 조금 더 올려서 낚시를 해보겠네요. 예, 조금 더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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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야 되네요. 더 올려야 돼. 그러면 한 75cm 올렸으니까 한 20cm 정도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1m 정도 더 올리는 거겠네요.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은 수심을 맞춰놨으니까요. 바로 떡밥을 달아서 집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약 한
저쪽보다 여기가 한 80cm가 더 큰 걸로, 깊은 걸로, 80cm가 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날이 안 받쳐줍니다. 햇빛이 바짝 들어야 되는데. 자, 아무리 부모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집어는 좀 해줘야 되겠죠. 밥은 좀 먹여주고. 제 집어하는 방법은 잘 아시죠? 저는 먼저 한 반 바가지 정도 무조건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폭풍 집어라고 하죠. 그 정도 양이 어느 정도 양인가 하고 제가 계량을 해보니까 약 한 600cc 정도 됐습니다. 600cc를 먼저 넣고 타코공만하게 넣고 난 다음에 템퍼 낚시로 따박따박 집어넣는 집어 방법입니다. 지감독의 집어 방법은 무조건 폭풍 집어를 먼저 한다. 금호조칭컵 우승자하고 이와요수컵 준우승자인 금호조칭컵 우승자 최종재 씨라고 있습니다. 최종재 명인. 거의 70이 다 되신 분들이 와서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집어 방법은 양쪽 바늘에 집어재만 답니다. 집어재만 좀 크게 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 바늘에 집어재만 이렇게 크게 답니다. 크게 달아서 한쪽 대에 12번씩 한쪽 대에 12번씩 넣는 겁니다. 한쪽 대에 12번씩 두 대를 합치면 24번이 되겠죠. 제가 그때 취재를 했었습니다. 어우, 붕어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궁제일학 성재현 명인의 집어 방법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먹이용 그루텐이죠. 그래서 오늘 그루텐을 제가 깼습니다. 예, 그루텐을 이렇게 깨왔습니다. 옥수수 오븐 그루텐하고 토코5하고 참고운 포테이토하고 같이 세 개를 섞어 놓은 거죠. 옛날 토코TV 떡킹 결승전 할 때 채비 언니가 썼던 레시피입니다. 나중에 써보니까 이것도 잘 먹더라고요, 은근히. 자, 이렇게 먹이용과 집어재를 같이 달아서, 그 대신 성재현 명인은 맨 처음 집어할 때는 집어재를 크게 달아서 좀 이렇게 각지게 답니다. 이렇게 각지게.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각지게. 각지게 이렇게 달아서 집어를 합니다. 처음부터. 언제까지? 붕어가 올 때까지. 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집어를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는 폭풍 집어가 필요가 없어서 공개일학 성재영 명인이 하는 방법대로 먹이랑 집어재랑 같이 따박따박 템포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받아 먹습니까? 받아 먹습니다. 또 있네요. 2월 하순에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옥을 들어오는데 산 넘어서 왔거든요. 산 넘어서 왔는데 아, 참 온 산에 눈꽃이 가득 폈습니다. 손마트에서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 힘 좋고, 아, 씨알 좋고, 붕어 깨끗하고, 아, 들어왔습니다. 거꾸리 바늘이라, 아유, 아유,
아이고. 부어 보겠습니다. 아유, 예. 씨알이 큽니다. 허리 껍데기겠습니다. 아우, 씨알이 큽니다. 자. 가까이 보실까요? 큰 놈이 올라왔습니다. 씨알이. 눈 내리는 지곡 낚시터 2월 하순. 가라. 아우, 날이 오늘 춥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입니다. 영도. 자, 어이. 멋진 찌올림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멋진 찌올림을 보여줄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요. 손맡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국낚시터 손맡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고 있다 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쌍포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있어도 됩니다. 이제 붕어가 한 마리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류가 종대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쪽 앞쪽으로 흐르네요. 지가 자꾸 앞으로 밀려 나옵니다. 놉니다. 아. 놉니다. 아. 아,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 야. 아이고, 편대도 기가 막히게 올리는군요. 눈 내리는 2월에 나온 붕어입니다. 악세! 가라! 슬슬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꿈을 하더니 그냥 쫙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 힘이 장사네요. 어떤 놈이냐? 아유. 아, 여러 작은 아이가 이렇게 힘을 쓰네요. 아, 작은 아이가 또 아주 예쁜 붕어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낙세. 자. 잘 가라. 아유, 예쁘게 올라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7시가 좀 넘어서 8시부터인가요? 8시부터 낚시를 시작했는데 여기는 좀 햇살이 퍼지고 난 다음에 느나가 올립니다. 어제는 점심때 1시쯤에 느나가 걸렸답니다. 언제 느나가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따박따박 나옵니다. 이쪽은 가마우치 쫓는 소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어? 이거 뭡니까? 이야. 아까 좀 아까 살짝 움직였는데 나오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옆구리에 걸렸는지 먹다가 걸렸는지. 어, 터졌습니다. 옆구리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씩 중간 집어를 하고 낚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라옵니다. 야, 여러분 집어하니까 자 나와라 나와라.
아이고 넌 뭐냐? 아이고 뭐야 뭐야? 춤춰? 트위스트? 아이고야. 아유 이 녀석 뚜뿡어 깨끗하네요. 어이 힘 좀 부어라.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집어를 몇 번 하니까 그냥 바로 올라오네요. 또 올라옵니다. 와, 여러분 누나 걸린 것 같습니다. 누나 걸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와. 누나 걸렸습니다. 수수요에서 한 번 나오고 편대에서만 이렇게 수수요 편에서만 나옵니다. 아, 손맛도 붕어가 예쁩니다. 예쁜 붕어. 아, 손님 맞이 갑니다. 가라. 아우, 너무 춥습니다, 근데. 아우, 손이 곱습니다, 곱아. 몸통 찍었습니다. 몸통. 와. 여러분 몸통 찍어서 누웠습니다. 와, 이거는 멋진 것보다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환상입니다. 환상. 예쁜 붕어 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우, 저건 뭡니까? 받아 먹는 겁니까? 아유, 받아 먹었습니다. 야, 진짜 느납니다, 느나. 느니까 나옵니다. 받아 먹었습니다. 와, 여긴 참 힘이 셉니다. 아, 낙세! 자, 낙세! 가라.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여기가 손마토입니다. 뭐 거의 쌍포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해? 커피? 꿀물. 어? 꿀물. 꿀물? 어유, 감사합니다. 아우 좋다. 느그나가 걸렸다가 햇살이 또 들어가니까 또 잠잠해집니다. 아 올라옵니다. 아유, 아유 가스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 양쪽 다 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먹고 간 것 같습니다. 오우, 오, 이야, 이렇게 멋있게 올라왔는데 없어요?
야, 고개 입질입니다. 고 살짝, 이야, 긴가민가 해서 쳐봤더니, 이야, 정읍으로 나옵니다. 아, 또 한 마리 예쁜 붕어 나왔습니다. 야. 자, 오랜만에. 자, 붕어 보겠습니다. 뿅. 이건 또 뭐야? 아이고, 그냥 물고 있네. 그냥 물고 있어. 아이고, 조그만 놈이 힘씁니다. 아이고, 예쁜지 안 예쁜지 한번 보십시오. 아, 예쁘게 생겼죠? 예쁘죠? 인정합니까? 한번 예쁜지 안 예쁜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예쁩니다. 제가 저 건너편에서 제 좌대 앞에서 천물낚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쪽 건너편에서 계속 연실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해가 저쪽에서 떠서 이쪽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가 받는 곳이 이쪽 라인이다. 그리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깊습니다. 수심을 재보니까 제 쪽보다 한 80cm가 더 길었던 거, 저 깊었습니다. 제 쪽보다 80cm 정도가 깊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겨운에 붕어가 좀 깊은 곳에, 여기는 탕이 좀 작아서 그 탕 작은 곳 중에서도 좀 깊은 곳에, 그리고 제일 먼저 햇빛에 닿는 곳, 따뜻한 곳에 몰려 있을 거더라고 제 저쪽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가지고 직접 여러분들한테, 저도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아침에 눈도 내리고 참 아주 요상한 날씨였는데 그래도 저쪽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따박따박 나와졌고요. 확인이 됐습니다. 간간이 몇 마리는 뭐 넣으면 나오고 했던 게 몇 마리가 나오고, 너 왜 그래? 보내줄 거야, 너. 얘가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느나도 나왔고, 여하튼 확인은 됐습니다. 또 여기 우리 계속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낮이 되면 또 점심 먹고 와서 한 2시, 3시까지는 또 연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공 낚시도 손맡아 오시면 들어오는 입구 쪽 도로가에 앉으시면 손맛은 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제 지인들과 또 그 중에서는 그 낚시 유튜버를 활발하게 하시는 춤추는 집을 제 후배하고요, 남도 원정을 떠날 겁니다. 남도 원정에서 또 어떤 붕어들, 실한 우리 토종 붕어를 만날 수 있을지 남도 원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딤플 낚세 감사합니다.